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잭슨홀과 관련된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랭 이슈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네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보면 7월 금리 인하가 보험적 성격이 강한 중간주기 조정이다. 이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과 위안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주식시장은 9월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돼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보면 MSCI 한국지수 ETF하고 그 이머징 ETF가 1% 2%씩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내용들인데 그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다 이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아, 파월이 여기에서 해서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변화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관세 발효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고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제조업 지표들이 별로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살짝 물러서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한 30, 40% 정도의 확률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뭐 강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롱 포지션이 많아요. 위로 올라가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 약세. 예. 우리 원화 약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요인에도 우리나라 환율이 툭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튀어 올랐다가 위안화와 같이 해서 다시 빠졌던 요인은 결국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편 파월도 사람인 반면에 만약에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욕도 많이 먹었으니 그렇죠. 예.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흐름을 보이진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지금 한 축에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슈들이 좀 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전화 통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조금은 관망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요인들 다른 건 없고요. 그 5G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다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무역 분쟁 이슈나 이런 것들이 완화된 데 따른 결과는 아니고 다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별 그 경기 부양 정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관망세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놓고 보면 대단히 매파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이제 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얘기할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네. 한편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다음 주 말부터 다다음 주 초반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 경제 지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 9월 중순에 있을 FOMC의 결과가 그쵸.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은 일단은 좀 중립적으로 중립 이하의 이슈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환영할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리고 가지고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주요 일정들도 보면 네. 다 그거예요. 주 초반에는 별 내용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 MSCI A지수 편입 리밸런싱이 있어요. 이거 수급에 많이 영향을 끼치죠. 예.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때문에. 근데 네. 지난 5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5월 달에 비차익 거래로 한 2조 정도가 그렇죠. 나갔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네. 보통 이제 얘네들이 리밸런싱 할 때 비차익 거래로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한 3, 4일 전 정도에 그때 한 1조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리밸런싱 날에 6조처럼 나갔는데 네. 시장에는 별로 영향 안 줬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현재 많이 나갔다고 치고 다음 주 중후반 정도부터는 한 6, 7천억 정도 나간다고 쳤을 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그 정도라면 뭐 27일 날 그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거 빼놓고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날 데일리 총재나 박힌 총재 같은 경우가 발언들이 있지만 이 양반들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얘기만 들어보고요. 박힌 예. 총재는 좀 또 매파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제조 PMI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9월 1일 날. 네. 대중 관세부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중 간에 미중 간의 고위급 끼리 이제 전화 통화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뭐 거기서 만약에 좀 잘 되면 이 관세부가가 뒤로 연기될 수가 있어요. 9월 초에 있을 협상 뒤로.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관세부가를 해버리면 시장은 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뭐 발표된 건 없어요. 근데 여러 말 뭐 국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려서 아니면 위안화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요동칠 수가 있고 사실은 뭐 미 연준의 금리나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대부분 다 트럼프 때문이에요. 네, 트럼프가 네. 관세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맨날 그래 얘기하죠. 달러 강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달러 그러니까 뭐냐면 외환시장이라는 거는 각 나라의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에요. 체력.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얘기죠.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1200원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 감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 트럼프 말대로 아 우리 미국 경기 좋아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달러 강세 달러는 강해야 되죠. 그리고 국채금리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약세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0% 그 위면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재선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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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고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최근 들어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러셀리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 지수 중소형 기업들의 부채가 사상 최대치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영향들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다음 주는 주 초반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의 초점이 이동을 하고 그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뒤로 연기. 그래서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다음 주 전망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